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숨 고르게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장 속에서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12월 FMC가 진행이 됐고 점도표상 내년에는 미국 측에서는 금리를 세 차례 가량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현재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인상을 좀 강하게 남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12월까지 3연속 금리 동결이 나왔고요. 점도표 결과라 내년에 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그리고 기준값도 보시면은 중간값도 지금 지난 9월에 5.1%보다도 한 50bp 낮은 4.6%에서 지금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GDP 성장률은 뭐 소폭 좀 상향 조정해서 2.6%로 지금 조정을 시켰고요. 내년 성장률은 올해 이제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조금 낮아진 1.4%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실업률은 올해 3.8, 내년 4.1로 유지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하실 것은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기준금리가 고점 부근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고요. 여기에 물가는 안정되어 있고 또 물가가 2%에 다다르기 전에 정책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중시하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실제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 고용시장이 좀 가열 양상에서 조금 해소되는 듯한 모습에 상당히 지금 자신감을 얻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피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FOMC 역시도 일단 완만하게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현재 그 연준 위원들이 금리 수준이 상당히 긴축적이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준의 어떤 피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1월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월을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이른 감도 좀 있긴 하지만요. 산타와 좀 미리 왔기 때문에 1월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략을 조금 수립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1월에는 국내 증시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저금리로 이제 피봇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또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유가는 지금 약간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지만 오히려 유가가 반등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국에 대한 것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약세면서 지금 사실 변동성이 뭐 지수상으로는 뭐 크지 않은 박스권 뭐 약간 좀 중반 이상 상단 쪽에 있는데 일단 11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 조정에 사실 여기에 달러 약세까지 이제 진행되면서 글로벌하게 미국 증시가 특히 더 강한 모습인데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항상 약세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월 달만 보면 지금 0.8%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이는 뭐 4.1% 상승한 나스닥, 3.3% 상승한 S&P 500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약세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연말에 지금 국내 특수 요인인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한 기대감이 조금 옅어지면서 대주주 회피성 물량이 뒤늦게 지금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신규 매수에 나설 수도 있었던 어떤 투자자들까지도 이제는 좀 물량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서면서 상당히 지금 지수는 부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연말 특수 사항이 지나게 되는 마무리되는 1월에 가서는 오히려 시장은 좀 더 반등의 폭이 확대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특징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12월 FOMC 이후 확실하게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된 것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거래일 동안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2,4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전환되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만일 이럴 효과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주주 회피성 개인의 매도세가 이제 좀 줄어드는 거랑 맞물린다면 1월은 좀 더 강한 장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 1월은 사실 당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장주 위주로 상승하는 이런 계절적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또 다시 이제 저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합해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 1월 투자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이 12월에 나타나는 지금 현상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1월에 어떤 특수적인 상황과 어떤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후반부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올라가려면 조정이 나오긴 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조정은 사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꽂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12월 시장이 산타랠리가 뭐 이래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장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뭐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고 조정이 온다면 지금 모든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조정이 오면 정말 큰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경기가 이제 침체로 가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추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이것을 상당히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가 저금리 상태에서 사실 그 고금리라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결국 실업률을 좀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어떤 경기 부양책을 쓰는 수단으로서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시기는 상당히 경기 침체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현재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지금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결국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높은 고물가를 저물가로 다시 낮추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 침체로 꼭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와 같은 미국의 좋은 고용 상황에서 과거에 어떤 공식적화되었던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 하락을 얘기한다 이런 것은 지금은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경기 회복 쪽으로 이제 국내도 그렇고 고금리에 따른 소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저하됐던 것이 다시 하락 쪽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에 두시기보다는 만일 조정이 온다. 물론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그 조정으로서 인해서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좀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사님께서는 조정이 올 수는 있다. 분명히 뭐 시장이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저금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로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친환경 쪽이 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친환경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친환경은 사실 올해 가장 순환을 받았던 섹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친환경들의 어떤 그 뭐 발전소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프로젝트 기간 동안 수행되는 그런 건설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반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거의 대부분 저금리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기획되었고 스타트가 되었는데 이게 고금리가 너무 또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또 문제가 생기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되고 철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주가 역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한 10월까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10월을 변곡점으로 그런 종목들이 특히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주가들이 반등을 시작해서 거의 20, 30% 대부분 다 반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면서 자금도 조달이 수월해지면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이 친환경 관련 주식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또 저금리 상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결국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에 적용되는 이런 할인율 해소, 할인율이 낮아지는 거로 인해서 성장주는 구조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난 21년 한 6월, 7월 고점부터 한 7, 80%까지 하락을 경험한 상태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저금리 시대가 돌아오면서 신차 구매에 적용되는 그런 할부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점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신차에 대한 수요가 팬데믹 초반에 상당히 컸지만 반도체 수급에 대한 그런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았던 관계로 지금 계속 판매가 좀 지연되었던 것이 올해 다 해소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판매 조건이 상당히 나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자동차 쪽에서도 어떤 상대적으로 조금 앞서 나가는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터넷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할인율 부담이 해소된 대표적 성장주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장기 소외됐다는 점과 여기에 1월 달에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다시 또 개최되는데 여기서 아마 이벤트 드립은 어떤 뭐 투자자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주목해야 하는 업종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관심 종목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성장주 그 인터넷 플랫폼에서 네이버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인터넷 플랫폼 업체 중에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2B 관련해서는 기업들에게 지금 거대 언어 모델 구축에 협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새로운 성장 어떤 동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서는 풍력 관련해서 CS윈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매 분기마다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는 크게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등하는 구간을 확실히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매력적인 여기에 또 전기차 라인업이 탄탄한 기아를 조금 관심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신약 개발 가능성이 있는 한미약품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에 대해서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 정리를 해보고 왔고요. 또 앞서서 이사님께서는 원유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유가와 중국에 관련한 전략은 먼저 유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 유가 하락을 유발했던 원인이 사실은 경기 침체로 수요 둔화 우려감에 더해서 상당히 중국의 어떤 경기 위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든 점, 이런 점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현재 나쁘지 않게 진행 중인 미국의 경기 상황과 또 금리 인하로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것으로 넘어간다면 유가가 어떤 수요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난 10월 말부터는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다시 지금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가가 지금 67달러에서 72달러 수준으로 오면 지속적으로 구입을 지금 시사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수준 이하로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 유가의 하방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중국과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안정의 주를 이루는 정책이 나왔다고 하면 내년은 성장의 무게를 두는 정책을 좀 시사한 바 있고요. 또 중국의 지금 11월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한 7% 증가가 일어났었는데 무려 16개월 만에 지금 플러스로 전환한 것입니다. 보통 플러스 전환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좀 유지되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본다면 중국 제조업이 바닥에서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보시면 중국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신발 같은 소비재 판매가 증가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 재고 수준이 또 여기에 채 바닥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중국 기업들도 생산을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재료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장기 소외되었던 화학주를 비롯해서 유가 강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조선주도 함께 봐야 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내년 사우디와 말레이시아에서 창사 이래 가장 우수한 실적, 수주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꼽을 수 있고 또 순수 석유화학 사이클 회복과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이고 있는 국내 최대 NCC 업체인 롯데 케미칼 그리고 유가가 재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어떤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좀 관심 종목으로 뽑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기업들 또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 사실 반도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반도체 쪽은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는 사실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업종, 그다음 향후 성장성이 풍부한 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사실 시총 2위라는 자리는 그 시대에서 가장 좋은 업황을 보이고 있는 업종의 그 대표주가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에서 이제는 대세가 반도체 업종이라는 것이 참 이제 시총에서도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려를 해보실 게 있는데 물론 이 사이클이 거의 시작 초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바로 이제 반락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대비해서 이제 달라진 점은 HBM이라는 어떤 고대형 메모리의 어떤 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이 반도체 업종 종목에는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상 상당히 좀 고평가되고 있는 밸류에이션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점이 조금 논란이 잦아들 수 있는 실적으로의 연관성을 좀 더 확보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적극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이 아직 초입이고 또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는 항상 실적 고점 대비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리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 고점이 저는 2025년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고점 역시도 내년 말 또는 2025년 초반쯤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